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나초 먹 우리 자주 먹는 거 있잖아. 응. 술 먹을 때.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가져온 거지. 나초 피자. 엉터릴 것 이상할 것 같아. 네. 아 나초 피자. 드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드세요. 아니야.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저 막내 할머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부담스러워요. 사장님 저렇게 서서 지켜보듯이 감시하듯이. 할머니 맛 어때 이거? 괜찮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그렇게. 우리는 얼큰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좀 밋밋한 맛이 있어. 매운 거 매운 맛을 먹다가 생기니까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그게 아니고 약간 좀 밋밋하다 그럴까 좀 그런 뭐야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응? 그게 무슨 말이죠? 약간 심심하게 네. 심심한 맛이 난다고. 나는 있다 그런 거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아니야. 난 내가 얘기한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은 아니지. 솔직하신데요? 난 내가 얘기한 거 이건 아니야. 아 일주일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피자인데. 뭐가 아닌데 냉정하게 톡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먹어볼 때 이거는 맛이 아니라고. 무슨 맛인데 뭐가 맛이 아니라는 거야? 아 뭔가 내가 무슨 표현을 못하면서 뭘 아니래. 아니, 내 입에 심심하고 그게 이게 좀 이렇게 땡기는 맛이 없다고. 많이 본다. 아, 우리 셋째 할머님 너무 눈치 보시는데. 우리 할머님께서 해명을 하셔야죠. 네. 맛을. 할머님들이 지금 혼자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디가? 이거를 내가 야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어. 근데 지금 야채를 먹으니까 냉탕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 단 데서는 그냥 먹으면 좀 싱거워. 근데 이걸 이렇게 먹으니까. 나 어차피 얘랑 같이 먹으니까. 근데 좀 소스를 더 뿌려. 그냥 안 묻은 데 이 야채에다가 이렇게 조금 소스를 좀 더 뿌려줘야 되겠다고. 네, 알겠습니다.